오늘도 열심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우리 이쁜 플리와 공주가 있는 홈 스위트 홈 이제 집에 가볼까요? 다 주문하세요. 집에 오면 이렇게 향초를 틀어요. 고양이를 키워서 향초에 불을 붙이는 건 위험해서 이렇게 전등으로 녹이는 향초 스탠드를 사용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 공간. 이렇게 책들이 있고요. 얘를 나름 예쁘게 꾸며봤어요. 화장을 지울게요. 이렇게 하던데, 뷰티 유튜버분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하고 또 이 점막도 닦아줘야 하니까 살살 공주가 문 열어놨네요. 들어오세요. 이 립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틴트 라카 제품이 발색력도 좋고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입술도 착색될 수 있으니까 꼭 리무버로 지워줍니다. 이거는 클렌징 밀크인데요. 저도 피부가 워낙 예민한 편이라서 클렌징 제품이 자극된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이 클렌징 제품을 씁니다. 이것도 역시 저자극 톤 클렌저인데요. 그래도 저자극치고 거품이 많이 나서 몇 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이 머리에 있는 부분도, 그 눈썹도 여러분 여기도 꼼꼼하게 세정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눈썹에 뭐 나는 거 아시죠? 그럼 진짜 아파요. 이렇게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는 저는 찬물로 얼굴을 한 번 더 헹궈줍니다. 아, 개운하다. 너무 이렇게 세안하면 바로 아무리 촉촉한 세정제를 써도 좀 당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욕실에 이렇게 미스트를 두고서 바로 미스트를 뿌려요. 기초 제품 바르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도록 미스트만 간단하게 뿌려줄게요. 샴푸는 두피에 미세먼지가 많이 껴있는데 이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주고 쿨링감까지 있어서 여름에 좋습니다. 이건 코튼향이어서 샤워하고 나면 세탁이 잘 된 침대 위에 놓은 기분이에요. 이제 스킨 케어를 해볼 텐데요. 저는 이 제품, 저도 굉장히 예민하고 초초초 민감성 피부에 홍조도 있는 피부라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진짜 좀 애를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화장품들을 경험해보고 트라이를 많이 해보는 것 같고, 아침에는 물토로 바르고, 물토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로 바르는 토너, 저녁에는 닥토로 화장솜에 묻혀서 한 번 더 닦아내줍니다. 여름이라 점성이 있는 타입보다는 가벼운 워터 타입의 토너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눈 아래까지 한 번 더 클렌징이 안 된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목까지. 여러분, 목도 주름이 지잖아요. 남는 화장품들을 목에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리고 에센스. 에센스를, 우리 유산균을 먹잖아요. 유산균처럼 피부에도 이게 이렇게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해요. 저처럼 홍조기가 있고 민감한 피부는 면역력을 길러야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썼던, 저도 홍조가 고민이에요. 홍조가 피부 장벽이 얇아져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 초초초 예민 피부라서 햇빛만 조금 오래 받아도 예민해지고 집에 오면 피부가 다 일어나 있어요. 근데 얘는 너무 순해서 진짜 몇 년째 쓰는데, 저는 피부가 너무 예민할 때 이 아이를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피부도 맑아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번 레이어링 해줄게요. 밤이니까. 얘네 라인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한번 써봤을게요. 저도 새 제품이 나오면 화장품을 구매해서 써보는 편인데 제가 화장품만 안 샀어도 엄청 부자 됐을걸요. 이제 아이패치를 붙일게요. 저도 눈 밑에 다크서클이 좀 심하죠? 그리고 눈 밑 피부가 얇아서 제가 다른 데는 주름 걱정을 별로 안 하는데 이 눈가는 주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겔 타입으로 아이패치가 있어서 눈 밑 다크서클과 블링블링하다. 저 이런 펄 되게 좋아하는데 눈 아래 메이크업 할 때도 글리터 제품 올리는 거 좋아해요. 색 확실히 30대 같으니까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데 턱 라인도 정리가 잘 안 돼도 이중턱도 잘 생기고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이거 좀 웃기긴 한데 리프팅 되라고 쫙 땡겨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V라인 되라. V라인이 된다면 이중턱이 사라져라. 이거는 오일인데요. 머리에서 이 향이 좋아가지고 머리에서 이렇게 바람 불면 살짝 나잖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모발 보호도 해주고 이런 거 웬일이야. 그죠? 확실히 좀 하고 있어야겠다. 지금 웃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오. 이중턱이 없어지고 처진 살이 올라간다는데. 이건 제가 바르는 바디로션들인데요. 이니스프리 코튼플라워 바디로션. 제가 실제로 코튼 향을 되게 좋아해요. 막 화려하고 강한 향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고 마치 향수가 아닌 것 같은 향수 좋아하고 바디로션이 아닌 것 같은 바디로션의 향을 좋아하는데 이 코튼 향이 햇볕에 짱짱하게 잘 마른 이불 같은 잘 세탁된 이불 같은 향이어서 저는 잘 때는 또 이 향을 즐겨 바르고 잡니다. 아, 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즐겨 쓰는 향수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4, 5년째 쓰고 있는 향이거든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 향인데요. 역시 얘는 비누 향이 나요. 그래서 되게 은은하고 또 봄, 여름에 진짜 잘 어울리는 향수인 것 같아요. 저는 바디에 바르는 제품들은 코튼, 비누 향, 은은한 이런 향들을 자연스러운 향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에서 좋은 향이 나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깨끗하게 샤워하고 향이 좋은 바디로션을 바르는 게 제가 집에 와서 힐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신조는 밖에서 기분 나빴던 일은 밖에서 다 흘려버리고 집으로는 가져오지 말자. 그게 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깨끗하게 씻은 후에 향이 좋은 바디로션을 바르면 안 좋았던 기분이나 안 좋았던 일들이 함께 씻겨 나가는 것 같고 내 자신한테 이렇게 좋은 향이 나면서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이죠, 오늘은 홈맥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여름이라 너무 덥잖아요. 갈증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맛있어. 맥주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저는 맥주를 맛있어서 먹는다니까요.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일기를 쓰는 편인데요. 내 마음속에 새겨놔야지 했던 것도 메모를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아두자는 의미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 몇 개 읽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너무 우울해. 보여드릴까요, 나만? 나는 생각이 많지만 생각이 잘 정리되진 않는다. 생각의 지구력을 기르는 연습하기, 무언가를 써보는 게 도움이 되는 진짜 오글대네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진짜 많은 타입인데 생각이 지구력이 조금 짧다 그래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깊게 들어가서 딱 어느 지점에 꽂히는 그 힘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마무리를 짓고 이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생각의 지구력을 기르자 그런 의미에서 책도 더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자 그리고 메모를 적어놓은 거예요.
엄마랑 잘 거예요. 아우 털.